녹화되고 있어요. 굳이 한다면 2학기 중간고사 영역이죠. 우리 중간고사가 없어졌죠, 그죠? 그렇지만 중고등부는 다 이게 있잖아요, 그죠? 굳이 따지자고 그러면 우리는 2학기 중간고사 대응을 하는 거야. 자, 시험 형태만 바뀌었을 뿐이지, 그지? 시험은 봐. 우리 첫 단원이 이름이 뭐냐면 우린 경제생활이라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바람직한 선택이라는 게 나와요. 자, 현명한 선택이 소단원 1단원이에요. 우리는 이거 방학호기 때문에 기존 그 방학호가 아닌 거에서는 현명한 선택이 한개 소단원을 하는데 두개 소단원이 들어와 있어요. 방학호기 때문에. 맛만 보자라는 거예요. 그죠? 맛만 보자라는 거지. 이걸 제대로 하는 게 아니야. 방학호의 특징이 이렇게 짧게 나와 있는 거예요. 알았죠? 자, 한번 맛을 보는 거예요. 현명한 선택. 오, 선택의 문제에 별표가 들어왔어요. 경제활동의 정의가 빨간색으로 되어 있네요. 경제활동. 사람들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재화, 용역, 그죠? 재화나 용역을 만드는 거예요. 뭐예요? 이거 재화는 우리 눈에 보이는 거죠, 그죠?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들거나, 또는 용역은 뭐예요? 서비스 같은 거죠, 그죠?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알았지? 눈에 안 보이는 것을 생산하고, 또는 분배하고, 뭐를 한다고? 생산도 하고, 분배도 하고, 소비도 하고, 이런 거를 뭐라고 그래요? 아, 경제활동이라고 하는구나, 라고 간단하게 봅시다. 경제활동. 생활에 필요한 것. 생활에 필요한 거예요. 생활에 필요한 것을 다시 한번 볼게요. 만드는 거. 만들고, 그죠? 만드는 게 뭐예요? 생산이죠? 맞아? 팔죠, 사죠, 사고 팔고, 그죠? 사고 팔고. 모든 거, 뭐야? 생활에 필요한 거, 재화나 용역 같은 걸 만들고 사고 팔고 하는 걸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경제활동이에요. 모든 일이에요. 관련된 모든 일을 우리는 경제활동이라고 그래요. 자, 경제활동에서 사람들이 겪는 선택의 문제예요. 선택의 문제. 자, 야구용품 가게를 예를 들어 볼게요. 야구용품, 야구를 대빵 좋아해, 내가. 공도 팔죠, 방망이도 팔죠, 장갑도 팔죠. 다살수 있나? 아, 이 가게에서 제일 좋은 거다 주세요. 이렇게 사는 애들 있나? 없죠? 아, 우리는 뭐를 해야 돼요? 선택에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을 해야 돼요. 그죠? 자, 농구 볼게요. 양파를 심을까? 마늘을 심을까? 어느 것을 심을지 농부는 고민을 하겠죠? 밭은 있는데, 그지? 어느 걸 심을까? 왜? 밭이 뭐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정되어 있다라는 좀 표현을 쓰네요. 경제에서는 이런 단어를 써요. 사회에서는. 그죠? 배추를 얼마나 더 심어야 할지. 배추를 선택은 했어. 양파, 마늘, 배추 중에서 배추를 심는데, 배추를 밭 하나에만 심어야 될지, 두 개에 심어야 될지, 세 개에 더 심어야 될지, 그지? 얼마나 심어야 될지,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할 거야. 수요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내 배추를 많이 원할까, 안 원할까, 그죠? 옆집, 옆마을, 옆 동네도 다 배추를 심었어. 풍년은 들었는데, 그지? 너무 많이 생산하면 배춧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주 싸지겠죠, 그죠? 그러면 농부는 돈을 벌수 있을까? 그죠? 수요가 사람들이 원하는 걸 수요라고 그래요. 이게 불확실해요. 농약을 쓸까 말까? 쓸까 말까? 고민을 하겠죠? 그죠? 친환경이라서 좋겠지만, 그렇죠?
다 친환경 제품을 팔지는 않아요. 왜냐면 농사를 접으면 농약 안 하면 배추에 다 벌레 먹고 벌레 기어다니는데, 아, 이거 친환경이네. 무조건 이거 사야지. 이러나, 엄마들이? 아니죠. 농약을 쳐서 이쁜 거, 이런 걸 사가죠. 그죠? 맞죠. 그래서 농약을 쓰지 않고 농사를 짓는 것이 좋을까 고민을 할 거예요. 자본, 자본. 주로 돈 같은 거예요. 그죠? 이게 한정되어 있어요. 농약도 돈 주고 사야 되잖아요. 그죠? 맞아요? 우리 배추 농사 짓는데 많이 들어가는 돈이 뭐 있을까요? 비료값, 농약값 이런 게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그거 추수 거둬들일 때 수확할 때 그지? 그 할머니 할아버지 혼자 그 무거운 배추 다 트럭에 실으나? 그죠? 사람 쓸 수도 있어요. 돈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빵집 팥빵을 몇개더 구울 팥빵은 선택을 했는데 얼만큼 더 해야 되는지 얼만큼 더 생산해야 되는지 고민할 거예요. 또 소비자는 어떤 빵을 살지 고민을 하죠. 빵값을 아 이것이 500원 받는데 700원 봐도 될것 같은데 올려야 될지 또 올리면 또안 팔릴 것 같고 그지? 고민을 하겠죠, 빵값에 대해서. 그죠? 이게 다 무슨 문제예요? 선택의 문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를 한다라고 그랬어? 경제활동이라고 그랬지? 뭐라고 그랬어? 만들고, 사고, 팔고, 이런 거죠? 그죠? 맞아요. 그죠? 사람은 누구나, 그죠? 경제활동을 하면서 경제활동 뭐예요? 만들고, 사고, 팔고, 이런 게 경제활동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할때 무슨 문제를 겪어요? 선택에. 아, 무엇을 얼마나 만들어야 될지, 무엇을 얼마나 사야 될지, 그지? 고민이 되겠죠? 선택의 문제가 왜 일어나냐? 경제활동을 하는데 뭐가 필요해? 자원이 필요해요, 자원. 우리 빵집에서는 밀가루 사야지, 팥 사야지, 우유도 사야지, 빵 굽는 기계도 있어야지, 빵 굽는 가게에, 그죠? 가게세도 내야지, 그지? 전기세도 내야지. 그거 다 돈이잖아요. 자원이 들어가요. 맞아요? 농부도, 농약도 사야지, 비료도 사야지, 사람 만약에 고용하면 그지 돈도 줘야지 야구용품 가게 이 야구가 사다가 가게에다가 진열해야 되잖아 그지 돈이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요 자원이 필요해요 지섭이의 고민 누나의 생일 선물을 살지 아니면 자기 야구 장갑을 살지 고민해요 왜 고민할까? 자원 얘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어요. 그지? 한정되어 있어요. 용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누나에게 선물할 책과 야구장갑을 모두 살 수가 없어요. 자원이에요. 용돈이에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죠. 자원의 희소성. 용돈의 희소성. 용돈이 넘쳐나면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 둘다 사면 되지. 그지? 그렇지만 자원이 희소성이에요. 자원이 희소성. 이것은 뭐라고? 선택의 문제를 일으켜요. 선택의 문제는 또 뭐예요? 경제적 문제라고도 해요. 알았죠? 이게 같은 말이야. 즉이라는 건 같은 말이잖아요. 자원의 희소성은 선택의 문제를 일으킨다. 희소성, 희소하다는 거네요. 사람들이 필요로 하거나 원하는 것에 비해서, 필요로 하는 거, 원하는 거에 비해서 쓸수 있는 돈이나 자원은 뭐예요? 정해져 있죠? 맞아요? 그것을 뭐라고 그래? 희소성이라고 그래요. 아,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틱도 많은데 돈이나 자원이 정해져 있어요. 한정되어 있어요. 아빠의 월급은
정해져 있어요. 무한대로 있지 않아요. 그죠? 그런 걸 뭐라고 그런다? 희소성이다. 자원의 희소성 때문에 지서빈은 누나에게 선물할 책과 야구장갑 중에서 하나를 뭐 해야 돼요? 선택해야만 해요. 뭐 때문에? 자원의 희소성 때문에. 그죠?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죠? 선택해야 돼요. 다살수 없어. 왜? 자원의 희소성 때문에. 그죠? 경제활동에서 선택의 문제는 경제활동 뭐예요? 만들고, 사고, 팔고 하는 거, 이런 거 경제활동인데, 우리 선택한다라고 그랬잖아요. 왜 선택해? 뭐, 봐봐. 내가 농부야. 마늘도 심고, 양파도 심고, 배추도 심고, 뒤지게 많이. 그지? 그러면 되잖아. 그지? 그럼 선택 안 해도 되죠? 다. 그지? 또. 빵집. 빵, 대빵 많이. 다. 그지? 그 선택 안 해도 되잖아. 그지? 왜? 우리 자원의 희소성이 없다라면 선택 같은 거안 해요, 우리. 그지? 맞아요? 뭐 때문에? 희소성 때문에 하는 거예요. 선택은. 알았죠? 무슨 희소성? 자원의 희소성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알았죠? 물건을 선택하는 기준 볼게요. 지섭이의 선택. 둘중 어느 하나를 선택을 하면 선택 말고 선택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또 모두 있는 거야. 다른 거 하나 입장에서는 포기를 해야 돼. 지섭이는 누나의 생일 선물 야구장갑 중에 누나의 생일 선물을 사기로 했어요. 그러면 야구장갑은 뭐예요? 포기한 거예요. 아, 그렇죠? 누나의 생일을 챙겨주지 않으면 누나가 섭섭해할 거예요. 생일 선물을 받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삐지죠? 그죠? 그리고 자기 생일 선물도 포기해야 되죠? 그죠? 이거는 되게 손해예요. 그지? 그 다음에 엄마 아빠한테도 치사하다는 소리 들을 거예요. 그죠? 사야 돼요. 현실적이에요. 그죠? 누나의 생일 선물을 선택하면서 새 야구장갑을 포기하게 돼 있어요.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는 뭐가 하게 돼요? 포기해요. 왜 그랬어요? 자원의 희소성 때문에 그랬어요. 그죠? 얘가 용돈이 막 몇백만 원 있었으면 절대 포기 안 하죠? 다 사면 되죠? 여러 가지 선택 기준 볼게요. 컴퓨터를 선택할 때 가격도 보죠. 편리성도 봐요. 디자인도 봐요. 가족들의 만족도 등을 따져볼 거래요. 자, 물건을 고를 때는 뭐예요? 꼭 필요한 것인지. 번호도 쓸게요. 꼭 필요한 것인지. 가격이 적당한지. 가격이 적당한지. 어떤 것이 더 튼튼할지 또는 어떤 것이 또더 즐거움을 줄수 있는지 생각해야 돼요. 물건을 고를 때는 제일 필요한 건, 제일 중요한 건 뭐야? 꼭 필요한지 봐야 돼. 그지? 그 다음에, 뭐 비싼데 성능이 좋고, 뭐 싸. 성능은 그냥, 그래, 그냥. 그지? 그러면 그것도 좋은 거야. 그지? 맞지? 가격 대비. 자, 또 다른 것도 생각할 수 있네요. 건강에 좋은지, 환경에 피해를 주는지, 안 주는지, 이런 것도 생각할 거예요. 여기가 5번이네요. 여기가 6번이고요. 나름 안 돼요? 뭐? 아, 어쩌면 그렇게. 아.